유럽 쪽의 나라들은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거기는 의사들이 일종의 국가기관 내지는 공공의료기관에 월급 받고 취직해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인 거고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을 민간이 지어서 거기서 취직하거나 본인이 돈을 내서 병원을 만들어서 개업하는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인 의사와 공무원의 의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적다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공공에서 책임지고 배출하는 의사 인력은 지금 전혀 제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배출된 의사들의 활동도 개별 의사들의 선택에 따라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윤 추구 중심의 한국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의 행동도 결국에는 이윤 중심의 비필수적인 곳, 그리고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이런 데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주의 의료 체계가 방임하고 있는 지역과 영역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할 그런 공공병원들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